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용인 민속촌 근교 맛집 투어 준비했습니다. 퓨전 레스토랑의 직화 쭈꾸미와 설빙 카페의 보기도 예쁘고 머리도 상쾌해지는 녹차 눈꽃 빙수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퓨전 음식점으로 중독성 있는 직화 쭈꾸미예요.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을 듯해요.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 메뉴가 따로 있어서 좋네요. 철판 쭈꾸미 C세트 1인 13,000원 2인분 시켰습니다. 철판 양념 쭈꾸미와 함께 나온 계란찜과 콘 치즈가 벌써 익어가네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쭈꾸미가 먹음직하죠? 색상이 정말 불맛 나는 쭈꾸미 같네요. 치즈가 익어가는데 콘 치즈예요. 그 다음에 이건 계란찜인데 즉석에서 계란찜을 되고 있어요. 여기는 멸치야. 이 정도 같아요. 와, 양념색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매콤하다. 매운데, 이 쭈꾸미는 보들보들하고. 매콤하면서 맛있네. 맛있다. 쭈꾸미가 매우니까 계란찜하고 콘치즈하고 같이 나왔어요. 콩나물에 같이. 계란찜도 맛있고 굉장히 보들보들하다.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쫄깃해요. 쭈꾸미랑 떡이랑 같이 양배추 야채랑 쭈꾸미랑 날치알, 다음에 이게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를 넣고 싸먹는 거래요. 아, 날치알이 입에서 톡 터지면서 더 고소하고 맛있네요. 날치알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콩나물과 쭈꾸미를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고 깔끔한 맛이 나요. 쭈꾸미를 새콤한 무쌈에 싸서 먹어도 좋아요. 이제 남은 육즙에 밥과 야채 넣고 볶음밥 만들기예요. 아, 여기에 계란을 리필해 주셨어요. 또 여기도. 계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쫄깃하고 집에서 하면 이런 맛이 안 나오죠. 비법이 뭔가요? 이 계란찜이 집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그 비법. 그냥 계란이랑요? 네. 물이랑 맛소금. 아, 그거는 집에서도 하는데. 계란찜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부드럽다. 이번에는 혼자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되겠어요?
엘치알은 먹다 남은 거 위에다가 얹었어요. 엘치알은 볶음밥 할 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이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이 불에다가 먹고 나면 그 국물에 밥을 이렇게 볶아 먹어요. 그 맛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계란도 먹고 뜨거워요. 매운 음식 먹어서 시원한 빙수 먹으러 설빙 카페로 갔어요. 요즘 설빙 카페에서는 설빙 말고도 간단한 식사도 가능한 메뉴도 있네요. 전에 못 봤는데 외부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네요. 이야, 이 그림은요 굉장히 예쁘게 그렸어요. 예술적이죠? 여기가 포토존인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돼요. 여기 앉아서 찍어도 되고요. 여기서 서서 천사가 되어서 찍어봐도 되고요. 아, 예쁘네요. 설빙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리오 그린티 설빙과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좋아요. 묵직하면서 예. 커피 분류의 이 맛이 왜냐면 이 끝까지 애기 끝까지 뽑아내고 예. 그러니까 여자 커피 전문점과 다 이렇게 주고 네, 예. 저는 커피를 좀 드세요. 예, 진짜 향이 진짜 좋아요. 좋은 커피 경험했네요. 녹차 설빙인데 이렇게 속은 하얗죠.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스 눈꽃이죠. 눈이에요. 우유와 연유를 얼려 갈은 거예요. 부드럽고 시원한 눈꽃 빙수예요. 아, 녹차 아이스크림이라 달지만 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건강해지는 느낌? 이거는 찹쌀 떡이에요. 빙수에는 거의 떡이 들어가요. 찹쌀 떡. 쫄깃하고. 자, 빙수는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겨울에만 먹어도 별미예요. 이곳은 남미산 커피 원두를 쓰고 커피 머신도 프레스 강도가 높은 기계를 쓰신답니다. 처음 마셨을 때 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커피가 고소하고 쓴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향이 굉장히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설빙 카페에서 브런치 식사와 향이 진한 커피를 마시러 가끔 가면 좋을 듯 해요. 이건 녹차 가루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쌉쌀하면서 깔끔한 맛. 녹차 향도 아주 좋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